일반형을 나열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실전에서 정안 보이면 그렇게 하고, 또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n에서, 모든 자연수 n에서, 얘를 한 단계 낮추면, 여기까지 적으면 되지. 맞죠? 여기에다가는 1을 대입하면 안 되잖아. A0, 정의되지 않은 게 튀어나오지. 그래서 한 단계 낮추었으면 얘는 항상 2 이상에서 성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식을 빼면 요것만 남고. an 더하기 1, an은 n분의 1 an이다. 자, 1을 넘겨서 바로 통분을 해버리면 a의 n 더하기 1은 n분의 n 더하기 1 an 이렇게 되죠. 근데 뭔가 좀 통일성을 위해서 n 더하기 1 여기로 보내면 n 더하기 1에 a의 n 더하기 1은 n분의 an이다. 자, 얘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했어. 1 대입하면 안 돼. 2를 대입하면 어떡하? 예시를 들어보면 이까지는 괜찮아요니까 따다다다 계속 가다가 얘가 뭐 2분의 A2랑 같아지잖아. A2를 구할 수 있다면 A2 구해볼까 여기서? N에 1 대입하면 A의 2는 여기 A1 똑같죠?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인 거지. 2분의 1이죠. 항상 이렇단 소리야. 언제? 이럴 때. 그럼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an은 2분의 n이 됩니다. 근데 1 대입하면 a1 안 맞죠?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일 때 a1은 1이에요. 이게 일반형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bn을 30까지 두배한 다음에 더하세요인데 두 배는 좀 이따가 하고 bn 한번 적어볼게. bn은 10까지는 뭐를?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가는 거잖아. a의 10, 얘다 더하세요. 10 넘어가게 되면 11부터 11 대입하면 1 더하기 a의 1, 1 더하기 a의 2 이렇게 가는 거지. 쭉쭉쭉쭉 가다가 a10 20을 대입하면 여기가 A11 자리잖아. 그러면 A에 20 하면 1 더하기 또 A에 10 이렇게 되겠지. 근데 30까지니까 21 대입하면 요 자리에다가 N이 21이면 그렇죠. 1 더하기 A에 11 더하기는 헷갈리니까 잠시 뺍시다. 그러면 1 더하기 a의 12, 따다다 30 대입하면 1 더하기 a의 20. 이런 형태를 더한 다음에 두배 하세요라고 볼수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1은 몇개 있냐? 그럼 1은 20개 있죠. 그래서 시그마 bn 한 다음에 두배 하자. 시그마 1에서 30까지 bn은 숫자 먼저 하면 얘는 20. 맞죠? 1에서 10까지 합, 1에서 20까지 합, 이렇지. 그럼 얘는 1에서부터 시그마 1에서 10까지 an 하고 1에서 10까지 20까지 an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a1 초항이 1이라는 거 조심. 그러면 안 헷갈리게 할수 있을까? 그냥 적는 게안 헷갈리겠다. 얘 적어볼게. 1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뭐였지?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는 2분의 2, 2분의 3, 2분의 10,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얘를, 1을 2분의 1을 쪼개고 2분의 1 밖으로 좀 던져주면 얘는 2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 2분의로 묶어보면 2분의 1에서 10까지 합은 55잖아. 맞죠? 요 부분 뭐 빼고 더하는 거 그냥 이래 적어보면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얘도 2분의 1을 밖으로 2분의 1은 요쪽으로 붙여주면 2분의 1 따로 있고 2분의 1에서 20까지 합은 2분의 20 곱하기 21이겠지. 210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분수 있는 거 얘는 110, 20, 얘랑 얘랑 더하면 1, 2분의 55, 105는 두배할 거니까 이것만 먼저 합시다. 125, 126, 126 더하기 2분의 55. 얘가 이거지. 답은 두배 하세요. 2 시그마 비에는 두 배. 252 더하기